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일단 오늘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는 총두 개가 있어요. 1대1 이벤트랑 슈팅 이벤트. 그래서 둘다 신발을 걸고 하는 이벤트고요. 둘다 이제 크록스맨이 크록스맨 이외에 다른 핸디를 또 갖고 해요. 1대1 같은 경우에는 5점 내기지만 전 5점을 넣고 구독자분들은 2점만 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지면은 어떤 벌칙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그래, 서로 열심히 하니까 벌칙은 저희가 스킬 트레이닝 중에 가장 힘든 볼 컨트롤 제가 시켜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양평에서는 브릿지라고 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맥스라고 하고 있는데 쳐발리고 오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일산에서 평균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핑크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들한테 좋은 추억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보러 왔습니다. 저보다 잘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화이팅! 충남 서산에서 멀리서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크로스맨이 발목을 훔쳐갈 정도? 꼴등 나지 않지 않을까? 월요일 화요일 출근을 했거든요. 아내와 같이 이렇게 또 남편하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에서 필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중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전자분들도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솔직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꼴등만 안 하겠습니다. 저 일산에서 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대학교 동아리에서 좀 활약을 많이 했었던 편인데 그 첫 편에 김대형님이랑 있었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일성 형도 잘하시지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등? 뭐 아무리 못해도 2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했던 사람들 영상 보면서 그래도 전략 같은 걸 좀 많이 잘 세워와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은 승산이 조금 있겠다 했었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고리를 일단은 걸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골 먹을 때 한번 걸겠습니다. 한 골 먹으면 고리를 걸고 제대로. 태안 서부발전 농구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크로스맨이 최대한 드립을 많이 치게 하고 그래서 체력을 빼서 제가 2점을 선취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크로스맨이 발목 조심하십시오. 오우 오우 신발 제 사비로 손으로 굉장히 적진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양평에서 브리지라는 팀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명지욱이라고 합니다. 크로스맨 형님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뛰는 전력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승부 내가지고 제가 오늘은 농구화를 꼭 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삼삼. 아, 빨리다. 부산에 살고 있는 10살 강중아라고 합니다. 스피드로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붙어서 수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농구 앞에서 할게요. 이 친구한테는 장난치면 될 거고요. 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끝났다고 오늘 보고 있어서 부모님 보고 있어서 그래도 진지해서 자존심 상하는데 안 들어왔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쉽지 않네요. 수비가. 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이제 회사 생활이랑 농구를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 류양준이라고 합니다. 수비에 조금 힘을 써가지고 체력을 최대한 많이 빼서 크로스맨님이 슈팅에서 많이 고전하실 수 있게끔 그거를 최대한 신경 쓰면서 이제 임하겠습니다. 오늘 신발 한 짝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럴 수가. 어디서 오셨죠? 청주에서 왔습니다. 일부러 들었어요. 청주에서 오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쵸. 약간 파울 좀 한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겼으니까요. 아, 오늘 저 덕분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네요. 자세 딱 맞추시고요. 공 파운드로. 자, 레디 고! 여기서 훌륭한데 8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좋습니다. 어떠세요? 벌칙 하신 분들?
슛 날아가시나요? 안 날아가시죠?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네. 이번에는 슈팅 게임인데요. 이제 먼저 원하시는 자리를 지정하세요. 제가 그 반대쪽에서 슈팅을 할 거고요. 이제 골을 넣으면은 옆에다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콘에 딱 꽂는 순간 신발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처음에 저 안 안 들어가고 두 개 땅땅 넣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와. 자. 아. 어디 갔어? 아,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신발 두 개는 안 돼. 아, 두 개는 안 돼. 와 진짜 빠르다. 야 이거 힘들다. 마지막에 맞고 들어갔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 이거 힘들어.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힘들어. 다음 분. 아유. 옮겨야지! 아, 잡았다. 아, 와. 아유. 아 뭐야?
다들 제 포스트업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포스트업 이벤트를 한번 준비했고요. 저를 못 막으시면 공격하실 길 한번 더 드릴게요. 저를 막으면 그냥 신발이시고. 오늘 양선 씨가 없으셔서 급 만든 이벤트입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 안 되는데. 기대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셨으니까.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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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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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아우. 하나도 안 받으시네. 이거 하나 뺏기겠어. 지금 체력이. 저는 공격 안 해요. 공격 한번 아, 뒤에 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아, 아니에요? 그냥 받으실래요? 공격 한번 하실래요? 아 그냥 받을게요. 에이씨.
공격 한번 있잖아요. 아쉽네.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왜 했지 내가? 아. 마이크 여기 그죠? 마이크 여기 아 큰일 났네. 야 아 하울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크록스맨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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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혹여나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발목을 잘 회복해서 와갖고 1대1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탄 거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그 이제 타는 신발은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제가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직접 몸으로 붙여보니까 강하신 게 느껴지고 안 다치시고 아까 전에 발목을 훔쳐봤다고 했는데 발목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진짜 안 다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안전하게 오래오래 농구하셔서 우리나라 농구에 많은 발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와 직접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이겼으면 좋겠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제 어디 가서 농구 잘한다는 소리 못 할까 봐. 아.